한 50년 된 카페트 딱 그렇게 하는 느낌. 새거로 딱 맞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티지한 물건인데 네. 이걸 관리를 엄청 잘하는 느낌. 반짝반짝하게 하고 색깔도 최고였고 와 좋았습니다. Gear Times. 네, 플레이어 2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플레이어 2 지금 텔레하고 험험 텔레 두 종류를 먼저 리뷰를 했었고요. 플레이어 2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첫 시간 텔레에서 드렸으니까 카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 이거 색깔이 약간 놀이끼리 하니까 이거 되게 보기 좋네요. 네, 제가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 바로 그 스펙이죠. 이게 예. 이제 에이지드 화이트 파츠가 사용이 되어서 아, 이거 진짜 이쁘네요. 약간 빈티지 하면서도 좀 더 고급스러운 맞아,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뉴 빈티지 컬러들이 지금 많이 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색상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트랩은 컬러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가지 옵션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3톤 썬버스트는 로즈우드 지판으로 만들어지고요. 폴라 화이트는 두 종류, 로즈우드랑 메이플로 둘 다 나옵니다. 그리고 검은색 핏가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럴 레드 로즈우드, 벌치 그린 로즈우드, 그리고 블랙 메이플, 아쿠아톤 블루 메이플 오늘 거죠. 아쿠아톤 블루. 네. 네, 그리고 하이얼리어 옐로우, 이것도 메이플 색상. 전반적으로 다 이제 색상의 구성이 야 이거 뭘 사야 되지? 이쁘다, 이런 느낌이라. 오늘 아쿠아톤 블루도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쁩니다. 가격은 150만 9천 원. 지난 시간에 험험 모델보다 5만 원 싸요. 텔레하고 가격 같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cm, 무게는 3.74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는 바디고요. 넥 메이플 모던 CCM 넥, 사틴으로 해당 피니쉬 백, 그리고 앞쪽에 헤드스탁 페이스에는 글로스입니다. 헤드머신은 펜더의 클래시컬 기어. 너트는 신세틱 본더 42mm고요.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판은 이제 색상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아쿠아톤 블루라 메이플이고요. 오. 메이플은 통이죠? 통입니다. 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전부 프레스에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랩 픽업, 싱글 코일 픽업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가장 기대됩니다. 스트랩 그럼요. 빈티지 메이플 렉인데 요 앞은 다 글로스예요. 아 지판까지 다 글로스예요. 그러네요. 붓을 굴러가는 소리 같은 게 좀 나죠. 그렇습니다. 딱 얘 다시 그거다. 그 첫 시간에 했던 텔레 같이 청학동 패셔니스타 빈티지한 애들 중에 모던한 거. 좋다. 자 4. 우와 진짜 저출력이죠. 자 마샬이고요. 마샬 미들 드는데 옛날 그 우리 그
클래식 시리즈 그런 맛이 막 나요. 청학동 맛. 이게 진짜로 그 약간 깔끔하다 뿐이지 엄청 빈티지예요. 예. 심도 완전 그 털락털락 힘 빠진 소리 나고. 야, 듀얼리스트. 깨끗한 빈티지 스트레스입니다. 이야, 레드락, 레드락 이거 잘 먹네. 예, 와. 좋습니다. 아, 와, 진짜 좋습니다. 진짜 깨끗합니다. 깨끗하네. 와. 깨끗한 빈티지. 2단에다 놓고 빈티지다. 와. 잘 어울린다. 진짜 좋네요. 좋습니다. 반주. 네. 플레이어가 좋긴 좋은데
이렇게까지 좋진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티지와 모던의 그 경기에서 빈티지 쪽이 좀 가깝다라고 했는데, 그 빈티지에서 상당히 깨끗한 느낌을 주면서도 빈티지의 영역을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맞아요. 깨끗해지면은 뭔가 그 노이즐리스 느낌이 나면서 확 모던해지게 네. 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빈티지한 걸 깨끗하게 잘 클리닝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막 한 50년 된 카펫 딱 그렇게 하는 느낌. 새거로 딱 맞는 그런 느낌.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티지한 물건인데 네. 이걸 관리를 엄청 잘하는 느낌. 반짝반짝하게 하고 색깔도 다시 최고였고. 와, 좋았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2024년형 아반떼 이렇게 되겠습니다. 2024년형 아반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이고 최신. 그리고 정말 스테디셀러니까. 네. 네. 오래된 스테디셀러인데 네. 최신형. 네. 2024 아반떼. 네. 좋네요. 저도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깨끗한 빈티지라서 지금 청학동 패셔니스타 나왔고 청학동 클로버 나왔잖아요. 청학동 세탁소 주인이 세탁소 주인. 네. 아, 두루마리를 두루마리 막 드라이 클리닝 해주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빈티지한 옷을 네. 아주 깨끗하게 입는 느낌. 스쿼드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사운드 29 네. 하나 올라왔네요.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전 디자인이 올라갔습니다. 78.5 나왔습니다. 오, 잘 나왔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험싱싱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또 편의성이라든가 사운드 쪽이라든가 약간 메리트가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레이어 2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